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수맥, 유해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 미래 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맥 유해파 찾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일단 수맥과 유해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는 게 없습니다. 관심도 많고 궁금한데. 네, 관심도 많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일단 주시죠. 일단 수맥이 누구나 안 좋다는 건 다 알죠? 네. 수맥이 왜 안 좋을까? 수맥하고 지하수하고 연결이 돼 있다? 네. 라고도 많이 해요. 네네. 지하수는 뭐고 수맥은 뭘까? 맞아요. 그 수맥이 왜 인체에 안 좋을까? 그럼 우선 간략하게 봅시다. 수맥과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럼 지하에 물이 흘러간 물이 모든 게 안 좋을까? 사람 물 없이 살지 못하는데? 그럼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에 집 짓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문제 생기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수맥과 수맥파 이거 좀 다른 내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네. 수맥은 지하에 흐르는 물이긴 해요. 지하에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쭉 흘러가는 물인데 흘러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명하기는 애매한 게 많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지하의 물이 흘러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그 약간 공간이 바뀌고 빠져나간 그 기운 때문에 에너지가 온다. 네. 아니면 수맥이 살아 숨쉬려고 에너지를 보낸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지구 핵에서 발생되는 어떤 파장들이 네. 바로 그 수맥, 그 지하에 있는 물을 통과할 때 상당히 강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한 파장들이 수맥하고 만나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하에서 수맥이 흐를 때 그 수맥에 흐를 때 그 기운 에너지 파장은 네. 인체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뿐이 아니라 건물에게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서양에서부터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했죠. 물론 저도 카톨릭 신자지만 전 신부님한테 배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맥이란 단순히 수맥이 나쁘다만 알고 있지만 이걸 알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신께서 인간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정권을 준 거죠. 그럼 결정권을 줬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 이겁니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짧은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만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몇십 년을 대비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을 해야겠죠. 일주일을 산다면 일주일에 맞게 한 달을 산다면 한 달에 맞게끔 예전에는 우리가 60년 살고 나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원래 수명인 120년이 주어집니다. 120년을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는 훌륭한 덤덤한 선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수맥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골드 체질, 실버 체질을 했죠? 그것이 뭡니까? 자,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느냐, 네. 특히 어떤 반지를 끼느냐, 어떤 것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진다고 했고, 또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음식과 모든 물건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고유의 파장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나름대로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인체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유해한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 있는데 자 음식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 일부에서 음식을 따집니다.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검증돼서 먹으면 죽는 것들도 안 먹어요. 네네. 이미 검증돼 있는 것 중에서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더 나은 것이냐 더 좋은 것이냐를 따지는 거고 그다음 옷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씩 따져나가는 겁니다. 수맥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컴퓨터를 볼 때 코드가 꽂혀있죠, 전기가. 네. 그래서 컴퓨터, TV 막 다 움직입니다. 그러다 요즘은 또 무선입니다. 안 꽂혀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아무 손도 없이 켜지고 막 꺼지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는 컴퓨터만 들고 아무데나 가면 될 것 같지만 그 뭡니까 그 모뎀이라든가 뭐가 중간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네네. 자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부품이고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본체는 뭐냐 본체 내지는 그 종합 컨트롤 센터가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지구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자장도 있다, 에너지 전자파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네. 지구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와
인간의 몸의 에너지, 이 파장들이 맞아서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지구에는 우리 인간 위에 상당히 많은 생명체, 사물, 무생물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서로 파장들을 어떤 전파를 발생합니다. 이 전파가 인체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것도 눈에 띌 정도로 불리한 건 이미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에 걸려 알려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그 방법들을 써먹고 있는 겁니다. 수맥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인체, 어떤 지구의 어떤 흐름들에서, 물론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서 어떤 파장이 날 때 그 파장으로 안 좋은 것. 인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수맥파에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정말 수맥파에서, 수맥파 위에, 수맥이 지나간 데 잠을 자는 사람들은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시달리고 암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암이 낫지 않다가 장소만 옮겼는데 며칠 만에 일어섰다는 사례도 있고 수없이 많이 논문으로도 보고가 됐고 결과 보고가 됐습니다. 자녀분이 자꾸 공부 안 되고 피부병도 안 가라앉고 뭐 문제도 있고 한다면 한번 수맥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자꾸 찌뿌드둥하고 자꾸 안 풀리고 피로가 안 풀리고 자주 선잠자는 거 악몽 꾸고 할 때 이런 것들도 수맥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수맥이라는 게 100% 네.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안 좋은 거는 무조건인 건 사실이에요. 어허. 그런데 아까 했듯이 자, 수맥을 하는 분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하다못해 뾰루지가 생겨도 수맥 탓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수맥만 가지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수맥에도 더 수맥을 타는 사람이 있고 덜 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수맥을 더 탈 때가 있고 덜 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알죠? 석화리듬에 겨울에 있을 때는 좀 더 영향을 미친다. 즉 수맥 안에 있어도 운이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석화리듬에 겨울을 딱 만날 때 이럴 때 되면 더 꼬이기 더 힘든 겁니다. 즉 그럴 때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맥은 안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기운이 워낙 좋을 때 네. 자 내가 힘차게 막 달려갑니다. 옆에 뭐 하나 갑자기 옷에 뭐 돌덩이가 들어가 호주머니에 막 달라붙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괭신히 가는데 돌덩이가 딱 달라붙어도 그때는 천근만근 느끼는 그렇죠. 것처럼 바로 이 수맥은 내 몸의 에너지를 자꾸 빼게 하고 안 좋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내 이 에너지가 약해질 때 체질에 따라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보다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음흠. 바로 석화리듬에 겨울에 해당될 때 만날 때는 정말 힘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수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모든 거 이것만 피하면 다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수맥을 피할 때, 수맥을 피할 때 상당히 몸도 컨디션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건강도 그렇고 피로감도 그렇고 좋아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건물벽도 보면은 수맥의 흐름들이 있고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사람들은 수맥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맥도 문제 있지만 아까 얘기한 제가 에너지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장이 수맥인 거고 수맥 외에 또 다른 에너지 파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장들을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수맥이라든가 그런 유해 에너지 파장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려드리고자 하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네. 좋죠? 자 간략하게 수맥을 찾는 보통 일반적인 방법 아시죠? 이거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저 탐색봉이라고도 하고 엘루드라고도 합니다. 이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L자로 생겼던 엘로드라고 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거보다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다만 그 우리 그 성당에 다니신 분들께서 그 버드나무까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찾고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 수맥이나 이런 것들이 파장 전자파라든가 자기파하고 관계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전자파에 민감한 것 즉 버드나무 같은 경우 물기가 많다 보니까 바로 그건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런 전도체, 그냥 아무보던 전도체가 쓰이죠. 이런 전도체가 또 반응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철사, 이 철사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집에 있는 와이셔츠, 그런 걸로 사용해도 되나요? 옷걸이 같은 것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관계없는 겁니다. 적절한 걸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계라기보다는 그냥 장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도구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네, 도구. 예, 그래서 우리 몸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좀 작은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한 반응이 청진기 같은 거 있듯이 네.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몸에 나타난 반응을 좋은 데 쉽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런 추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추락에서 추를 가지고 뭐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추는 그 수맥이 흐르고 있는데 위에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신호를 자기가 보낼 때 그 수맥이나 이런 게 있을 땐 추가 어느 쪽으로 돌고 어느 쪽으로 돌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설명은 또 하겠지만 장점과 단점, 장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 몸은 얘기를 하고 그 몸에서 얘기한 신호들을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의념이라고 하는데 네. 선입관을 갖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하. 들어간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 뭐가 여기 있어 안 좋아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 의해서 네. 착하게 그냥 돌아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좀 정확한 진단할 수도 있지만 오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그런 자들 간혹은 있습니다. 왜? 뭐 수맥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보여야겠지만 나온다는데 뭐 있으면 안 좋다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손으로 살짝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한번 그 수맥에 대해 다른 알겠지만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어디에 이제 수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네. 이때 보면은 요 밑에 화면에 나오는 현재 장면이 제가 이렇게 지금 수맥을 한번 하는 장면인데요. 네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엘로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음에 담벼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이렇게 금이 간 게 보이죠? 네. 조금 이렇게 힘이. 그리고 여기는 수맥이 흘러가서 조금 자리가 좀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맥이 반응이 나오는 거고, 옆에 보면 산인데 나무가 많다가도 여기는 살짝 나무가 덜 우겨졌습니다. 어허. 그럼 수맥이니까 물줄기니까 나무들은 좋을까? 근데 물론, 수맥을 좋아하는 나무나 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나무들은 오히려 수맥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수맥이 있을 때 수맥 물줄기는 좋아하되 수맥 파는 싫어합니다. 지하 수맥 파는. 아. 그래서 이렇게 나무도 보면은 그렇게 흔적이 이렇게 약간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번 다음 그림 봅시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보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수맥 파가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엘로드라는 것이 이렇게 대부분 십자로 움직입니다. 네네. 그리고 움직인다거나 앞에 있는 추라가죠, 이 추. 네. 이 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는 우리 몸의 반응에 의해서 특정한 물건에는 특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안다라면 그 반응을 통해서 여기에는 무슨 물건이 있다. 이걸 아서 뭐 잊어버린 물건을 찾기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이건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이제 사무실도 보면은 꼭 수맥만이 아니라 유해파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네. 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엄지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파트 담벼락인데 보면 여기 담벼락 약간 표가 나죠. 갈라진 표가.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은 산이 똑같은 산인데 잘 보시면은 요 가운데로 보면은 약간 비어 있는 예, 비어 있죠. 느낌 있어요. 바로 이게 수맥들이 흘러갈 때 보통 나무들이 이렇게 좀 거기는 잘 있지가 않습니다. 과일들 안 열리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풀이 있다가 여기는 약간 비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수맥인 겁니다, 주로. 근데 재밌는 것은 큰 도로는 아닌데 보통 그 산에 가는 오솔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네. 그러면 이제 수맥이 있는 곳은 풀이 잘 자랄까 덜 자랄까? 덜 자라죠. 덜 자라죠. 사람이 일단 길을 갈 때 풀이 많은 곳으로 갈까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할까? 없는 곳으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맥이 흐르는 곳에 작은 오솔길 같은 게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계속 갔다 보면은 그 안 그렇죠. 이미 풀이 많이 밟아서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곳을 가다 보면은 피로를 좀 더 빨리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큰 네, 도로는 네. 아니지만 그래서 바로 이런 곳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쫙 보고서 여기서 수맥 있는가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안에도 실제 이런 바로 이런 곳 자체가 바로 수맥 있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아 침대 네. 이런 잠자리 침대 같은데 여기 특히 이런 잠자는 자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리와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한 곳은 양의 에너지가 움직이다 보니까 수맥이 영향을 차지하기만 힘듭니다. 활동적인 곳에 네. 운동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몸이 뇌파가 낮은 뇌파로 깊은 뇌파로 들어가면서 몸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유한이 됩니다. 풀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외부의 기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아. 그래서 수맥의 영향을 참 잘 받습니다. 내 자신이 좀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건 기의 영향이에요. 기는 그 몸 육체적인 거하고 반대입니다. 네. 육체적으로 활달하게 움직일 때는 기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몸이 이렇게 좀 조용한 상태,
처져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근육이 네.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 명상의 단계라든가 잠잘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수맥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됩니다. 어, 그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특히 그래서 잠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침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침대보다 더 중요한 거. 침대는 편안함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아무리 편안한 자리가 있어도 밑에서 예를 들어서 밑에 편안해. 근데 밑에 아무래도 풍고수 찌르고 있다면 안 좋겠죠. 그렇듯이 수맥의 파장에서 계속 안 좋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맥이 올라간 자리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리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쓰는 자리입니다. 네네. 이럴 때는 기운이 안 좋으면 자꾸 산만해지고 내가 산만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책상에만 앉으면 자꾸 산만해지고 졸고 이런다. 그럼 수맥을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보통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전부 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전부 다 수맥이라고 얘기할 건 아닌 네. 거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운이 석가래듬이 겨울이 흐르거나 때가 안 맞을 때는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흐름이 작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안 맞게 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실버 체질인 애가 빨간 옷을 입고 여학생이라고 빨간 옷을 입고 그럼 안 맞잖아요. 아.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양말을 신고 네. 또 손에다가 노란 볼펜을 들고 한 손에는 지우개도 빨간 지우개를 들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정말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맞게 한다는 것. 그리고 반지까지 마찬가지. 우리가 네. 올드 실버 얘기했듯이. 그 체질에 맞는 색깔들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있을 때하고 차이. 쉽게 말해서, 수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지도 좋은 걸 끼고, 내가 맞는 걸 끼고, 이렇게 하고 체질에 맞게 움직인다면 조금 낫습니다. 네. 근데 수맥 있는 자리에서 안 좋은 것까지 하고 있다면 정말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잠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골드 체질인다, 예를 들어서. 골드 체질인데, 수맥 있는 자리에서 침대 하얀 시트 깔고, 하얀 속옷 입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다. 정말 편안하게 잠자기 힘듭니다. 네. 더군다나 백금 반지 하나 끼고 잔다.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럼 잠깐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가지고, 그럼 이 자리에도 수맥이 있을까? 여기 스튜디오는 다행히 수맥은 없는데, 네. 수맥 말고 안 좋은 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봅시다, 여기. 무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슬파인 애들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 엘로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쇠덩이 갖고도 되고, 이렇게 일자로 보통 서가지고 편안하게 들은 상태에서 꽉 잡다 손을 살짝 놓고 이렇게 들지 말고 힘을 좀 빼고 있는 거죠. 힘을 좀 세단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인 상태에서 수평보다 약간 밑에나 수평 정도 그냥 수평 정도 이렇게 어깨 넓이를 벌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힘 빼고 가면서 수맥이나 아니면 안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려를 하면 돼. 뭐가 있어 안 좋은 에너지 있으면 움직여라. 그럼 여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뭐 에너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있다는 얘기인데 어라 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네. 가로질러 가는 건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또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쪽 방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저쪽에서 오느냐가 또 이게 있는데요. 아, 이게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방향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맥이 오는 방향 네. 오는 방향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자가 생깁니다. 네, 네. 근데 오지 않는 방향에 있으면 반대로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수맥이 아니라 이건 수맥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맥은 반드시 일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곡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맥 말고 에너지장들은 주로 일직선으로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는 안 좋은 에너지. 근데 여기는 바로 그런 건데 그럼 여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엘로드를 쓸 때 여러분들 이 엘로드는 그럼 여기는 이 지점에는 엘로드 수맥이 있는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맘먹고 여기 뭐 있을지도 몰라 맘먹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에너지를 이걸 가지고 100% 믿을 수는 없을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누군가 이걸 집에서 수맥을 측정해준다면은 그 측정해준 걸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해줘야 됩니다. 있다라는 그냥 믿지 말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내가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할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이 엘로드를 사용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바로 수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잠깐 놓고요.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잠깐만 수고 좀 해주십시다. 나와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 뭐 했죠? 우링 테스트 해봤죠? 그렇죠. 그걸 체질을 분석해봤고 이 우링 테스트는 참 많은 걸 의미합니다. 바로 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에너지장에 있을 때는 우링 테스트에 힘이 들어갈까요? 빠질까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에너지장이 있을 때는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땅은 우리 장은 세 가지 나뉩니다. 더 나에게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보통 자리. 그럼 거기서 한번 서보시고 저한테 네. 손 한번 해주세요. 그처럼 한 손은 이렇게 아무것도 대지 말고 왼손 손바닥 아무것도 대지 말고 기억을 하죠? 손바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뭘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대시고 어깨 높이를 올리고 저는 이렇게 양손으로 똑같이 해서 벌려주는 겁니다. 힘을 최대한 주세요. 네. 힘의 세계를 느끼세요. 느껴보세요. 최대한. 글쎄 힘이 부쩍 세진 것 같아요. 해줬습니다. 힘이 센데 네. 여기 조금만 와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한. 잠깐.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40cm 정도 왔는데. 네, 네, 네. 네. 거기서 똑같이 힘을 줘보세요. 똑같이. 오. 똑같이 힘을 줘.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다시 힘 줘보세요. 자, 그럼 한 번만 뒤로 가봅시다. 자. 아까 서있던. 네, 서있던 자리, 그냥. 어때요? 어? 다시 한번 와보세요. 네. 몇 번, 서너 번을 반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안 좋은 자리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에너지가 빠집니다. 제가 실버 체질인데 골드 체질을 관계없을 때 네, 이런 그것처럼. 느낌이었어요. 네, 그것처럼 이제 체질에 안 맞는 어떤 걸 달 때 하는 것처럼 바로 기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색을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하지 못하지만 침대 자리가 있다면은 침대 잠깐만요. 네. 잠깐만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침대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침대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에너지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보통 이 안에 올라가서 해보면 제일 좋고, 만약 올라가서 할 수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A, 이 자리에서 B, 뭐, 그 다음에 C, 네. D,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E,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 에너지장 이렇게 들러가고, 이렇게 들러가고, 이렇게 들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군데 정도를 잡아놓고서 오.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 했는데 힘이 빠졌다. 네. 여러분들은 힘이 빠졌다면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럼 여기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이 선을 긋는 건다고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몇 가지 선을 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쪽 몇 군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침대에서, 여기를 했다면, 그냥 어디로 하냐, 이쪽 근데 침대 끝쯤에 해서, 또 해보는,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봐서, 만약 여기 나타났다. 그러면 중간에 선을 긋고, 여기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 여기는, 흘러가는구나, 스맥이. 이렇게. 스맥이나 에너지장이 흘러가는구나. 침대 위에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럼 침대 위치를 아예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네. 저 해봤더니, 저, 여기서 해봤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타났다. 그래, 침대, 이렇게 에너지장이 흐르더라. 네네. 혹은 뭐 이렇게 흘러줘, 이렇게 흘렀을 때 흐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대를. 가로로 바꾸는 예, 바꾸든가, 이 뒤를 밀어서 이렇게. 바꾸든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그 강한 에너지장 이게 자 봅시다 에너지장이 이 침대다 요 볼 때 이 수맥일 수도 있고 수맥일 수도 있고 유해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밀한 건 다행이라도 아닐지라도 가장 큰 것들은 이걸 가지고 일단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피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있긴 한데 잠깐만 와주실래요? 네. 한번 잠깐만 이거 다 끝났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서보세요. 네. 이건 제가 시간 한번 줘보세요. 힘 주세요. 힘 줘보세요. 아까 힘이 빠지는 부분이죠? 네. 잠깐만요. 이건 제가 그냥 편의상 급한 대로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어때요? 어 지금 들어갔는데. 힘 들어갔죠? 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힘 줄게요. 이건 무슨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죠? 이건 에너지기 때문에 기를 운영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손쉽게 이 에너지를 집에서 바꾸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아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것이 자, 이 수맥과 유해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무조건 안 좋은 게 맞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화리듬 자신의 때에 따라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2탄이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